누구로부터 스트레스를 시작. 그 소나무가 어떻게 보이니? 둘, 셋. 뷰가 좋으니까 다 보고 가야지. 아, 좀 멋져. 잠깐만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휴지는 꼭 가지고 가세요. 존밥이네. 존밥. 안녕하세요, 산토끼입니다. 아, 오늘은 그 이제 수문벽 영장봉 가기 위해서 국사당에 왔습니다. 여튼 간만에 또 이제 영장봉 가보고 싶어서 왔는데, 어제 비가 많이 오고 나서 그래도 시야가 괜찮을 듯 싶습니다. 여튼 오늘도 북한산 영장봉으로 여기 봐 여기 봐 출발. 아, 수문벽 쪽도 진짜 울창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숲이 숲의 모습을 다 갖췄네요. 이 나무에서 왼편으로 내려가면 이제 사기막 계곡 쪽이고요. 저희는 쭉 따라서 7분 음선을 타고 영장봉 쪽으로 향합니다. 저희가 상장능선. 저 앞쪽이 영장봉입니다. 자, 여기 물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비 오고 난 다음이라 그런가. 아, 물 있네요. 갈림길 도착. 여기서부터 이제 가파른 길이 나옵니다. 순벽 능선 보이고요. 와, 유튜브 것도 있구나. 인수봉이 멋들어지게 서 있습니다. 이 소나무가 또 워낙에 멋들어져서 여기서 또 사진 하나 남겨주고 가야죠. 그 소나무가 어떻게 보이니? 크게 보여요. 간단 명료하구나. 나무 뿌리. 그래갖고, 자, 천천히. 자, 여기 올라서면 쫙쫙 시야가, 오늘은 황사가. 이야, 좋다 좋다. 앞쪽에 이제 영봉 보이고. 그렇지, 오봉. 그리고 앞에는 인수봉. 아유, 좋다 좋아. 미쳤다. 미쳤어 이거. 미쳤어? 구름이 산허리에 걸쳤다. 구름이 산허리에 걸쳤어? 자, 하나 둘 셋. 빙고. 2월 달에 왔을 때는 여기에 얼음이 막 깡깡 얼어서 간신히 올라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숲이 우거져서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천천히 밑둥 잡고 앞에 홀드할 때, 아예 그 위에를 잡으면 안 돼. 또 밑둥 잡고 돌려, 조심. 이렇게 미끄럽다. 돌려 잡아. 영상입니까? 자, 그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천천히. 네. 홀드할 때 찾고 천천히 올라오면 돼. 어렵지. 네. 않아.
오늘의 이제 릿지 구간 요 앞쪽이 이제 응당봉 슬랩이고요. 그렇게 길지도 않고 어려운 구간은 아닙니다. 뷰가 좋으니까 다 보고 가야지. 산행도 짧은데. 여기가 또 밥터라서 괜찮아. 어째. 아, 여기 딱이네요. 여기서 밥 먹고 갈까? 어? 여기서 밥 먹을까? 아, 아무데나 괜찮아. 어. 올라가는 곳은 이 앞쪽에 보이는 슬랩, 짧은 슬랩이고요. 여기만 올라가면 영장봉. 자, 올라올 때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올라가면 돼. 어렵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올라오면 돼. 으쭈, 이렇게. 오케이. 자, 으짜짜짜짜, 으짜짜짜. 슬링줄. 아직 심장이 떨려. 이제 다 했어, 이제 없어. 그 느낌 안다. 영장봉 도착. 오늘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영아야, 영장봉 어때? 아, 좀 멋져. 자리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게 안 미끄러지네라는 순간이 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편한 거야. 한번 미끄러지잖아. 그러면 밑에서 또 차고 처음 안 미끄러져. 그게 그냥 심장만 쿵 하고 떨어지는 거지. 또 잡아. 근데 거기서 이제 겁을 먹으면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거리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힘든 거야. 그때부터 내가 한 몇 년, 아니 몇 년이었는데 정룡이 만나고는 이제 영신슬랩을 한 번쯤은 도전하겠다 했다가 다리 조금씩 내려가지고 결국 어제 영신슬랩을 탄 거야. 혼자 갔다고?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야. 혼자 이리시 다 간 거? 혼자 가면 이리시 다 간 거? 혼자 가는 게 제일 위험한 건데. 제일 위험한 거. 그러니까 위치를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안정적이 됐다 했을 때는 혼자 가도 돼. 혼자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웬만하면은 혼자 가면 안 돼. 아, 왕따로 혼자 갔어. 왜 좀 그러네. 저는 저 스님이거든요. 여자친구 없어요. 스님의 삶은 뭐야? 스님의 삶은 열심히 자기 생활하면 욕구가 없는 삶. 욕구가 없는 삶. 욕구가 없다고? 금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저들로 사회에서 나를 금욕하게 만들. 욕심이 먼저 상당하지 마. 욕구는 삼육구를 얘기한 거야. 봐봐, 이거 자작나무 수분크림 아니야? 맞아. 야. 자기만 랜드를 만들어. 우리 집에 갔다 왔냐? 아니, 이 자외선 크림 중에 수분 크림, 자외선 크림이 그래. 있더라고. 한번 줘봐, 진짜. 찐득찐득거리잖아. 다들 해야니? 잠깐, 이게 선크림이라고요? 어, 이거 지금 안 찐득거려. 이거 지금 광고기지. 찐득거린 게 없어. 엠피피피야.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이게 선크림이라고요? 뭐야? 그 수준까지 왔어? 찐득찐득거리는 게 없어. 야, PPR 하려면 나한테 광고비를 줘야지. 광고비는 이쪽에 있잖아. 여기 오세요. 많이 발라도 돼. 그거 이거 막 이렇게 얼굴 이러면 얼굴에 더듬 생겨요. 이렇게 바른다. 아니, 얼굴 그렇게 나는 거야. 어머, 그렇게 몸에 좋은 거. 오빠, 이름이 뭐예요? 자작나무 수분크림. 어머, 하물며 SPF가 50이야. 너무 좋은데? 나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있어. 이거는 방송에 내줘야 돼. 내줘야 돼? 영상에 올려줘야 돼. 아직 퀴즈를 안 했어. 아니, 난 진짜 여자 회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제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잖아. 이제 산행이 길어지면 꽃 보러 가야지. 꽃 보러. 응? 꽃 보러 간다 그래. 아, 그래. 어쨌든 옛날 말로. 근데 그 휴지도 꼭 자기가 대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지 같은 데 가면 휴지가 막 버려져서 아 여기 화장실이네 이러잖아. 근데 그 휴지가 그 휴지야? 그치. 이렇게 닦고 그냥 버리는 거야. 아, 휴지는 괜찮아. 아니야 그게 물티슈가 안 돼. 아니야. 그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물티슈가 안 돼. 아니야. 휴지도 괜찮지 않아. 왜냐면 보기 우선은 안 좋고. 그럼 흙으로 덮으면 되겠다.
아니 휴지를 놓는 이유는 여기는 똥통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 휴지도 썩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기 산에 오는 모든 여자들이 다 한 번씩 버려봐. 그게 얼마나 쓰레기가 된다니까. 꼭 대가져갔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썩질 않네요. 엄마는 어디 근데 전화 날 거예요. 그거 가지가 가지가 좀 아니 나는 그 봉지를 하나 준비해. 그리고 꼭 봉지에다 담고 가방에다 이렇게 옷이라고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휴지는 꼭 가지고 가세요. 아빠가 그 까초도 유명해요. 끝까지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남는 게 많이 있어. 내가 와서 건질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많이 있어. 건질 게 없어. 센터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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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오늘 코스 어떻습니까? 좋아요. 앞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바위길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 왼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편하게 가는 길입니다. 왼쪽으로 가면 편한 길. 위로 올라가면 칼바위 능선. 아, 저희는 당연히 칼바위 능선으로 갑니다. 아, 백운대에는 아직도 사람이 많고, 지금 장군봉에는 사람이 없고 파랑새 능선에도 사람이 없습니다. 네. 둘이 커피 사진인데? 아, 나랑 안 맞아. 승찬이가 더 못한다. 수문벽은 진짜 사계절 내내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야, 그래도 뭐 되게 시원하고 좋네. 야, 진짜 멋지다. 오늘 오르는 마지막 오르막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일정의 마지막이고요. 산토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밤골 계곡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비 온 뒤라, 이야. 끝장입니다. 끝장. 와, 멋있다, 멋있다. 아,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르다니? 그러니까 이 등산로에 등산로가 물로 다 가득 찼어. 으, 야야. 알파. 알파. 자, 갈림길 이정목 도착. 여기에서 이제 밤골 계곡으로 넘어갑니다. 요 바로 앞쪽이 밤골 계곡이고요. 수량 장난 아니네. 야, 좋다 좋다. 야, 수문 아래 폭포에 이렇게 강수량이 많은 거 처음 보네. 와. 영상입니까? 네. 코스 어땠냐고요? 자, 자, 돌 붙이고 소원 빌어. 붙인 바위. 아니야. 붙였어? 나 여기 와. 소원 빌어야지 소원. 아, 참게 제가 너무 여기 맛있게 먹어서 다시 왔습니다. 여기 이제 목살하고 안창살, 닭 목살 안창살 초벌이 돼서 나와서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장님,
산토끼 보고, 예, 산토끼 보고 왔어요 하면 서비스 주실 겁니까? 어, 이거 사장님이 이제 산토끼 보고 왔어요 하면 서비스 주신답니다. 어, 이쪽으로 오세요. 진짜 맛있어요. 야, 이게 뭐 있어? 지면 족밥. 멱살 잡아도 돼. 머리채, 머리채 괜찮아. 아, 힘 안 줬어. 아무 힘도 안 줬어. 깨끗이 넘어가고. 하나, 둘, 셋! 민주 족밥. 민주 족밥. 민주 족밥! 족밥! 와, 대박. 아. 아니, 하나는 안 되지. 손가락이 부러져. 좆밥이네. 좆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좆밥이네. 으이, 땅! 와, 진우 오빠. 야, 너 운동. 형, 형, 여기, 형, 여기서 이기면 유튜브 접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그래? 형, 접어야지. 형이서 여기, 형이 여기 족밥이 돼야지. 족밥 인증해야지. 알았어. 하나, 하나, 둘, 셋! 오! 야, 진짜. 야, 진짜. 장우야. 잠깐만. 족밥이네. 야, 우와. 야, 사랑받는 이유. 어. 야, 우와. 이거 정지하면 아니잖아. 와, 정지하면. 형, 뭔가 율동을 해봐요. 이게 방송 사고야, 지금. 둘, 셋. 예,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 산행.